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로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농기계 면허증 제도가 시행돼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수확이 끝난 밭에서 농민들이 농업용 굴삭기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줄지어 전진을 하고 후진을 하며 생소한 농기계의 작동법을 손에 익힙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이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육을 받고 같이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임대를 해다가 우리들이 직접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고는 농기계를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다 보니 안전 교육을 할 때 상하차 요령을 알려주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바가지를 항상 땅에다 대고 내려가셔야지만이 포크레인이 이렇게 팍까와지지가 않습니다. 농기계 안전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6시간씩 마치고 나면 농민들은 소형 건설기계 운전 면허를 취득합니다. 5년째 이 제도가 시행돼 영광 지역에서는 600여 명의 농민이 면허를 따서 보다 안전하게 농기계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기계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먼저 안전 교육하고 또 어떤 기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농업인들께 홍보도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770여 건.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농기계 면허증 제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면허 운전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